사실 제가 한국에 처음 와서 뭐 저도 한국에서 자랐고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어느 정도 분위기나 이런 거가 있을 거라는 건 저도 당연히 알고 있었고, 그래도 아직도 이런 부분이 세대가 많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입시 위주의 교육, 특히 음악이란 거는 더더욱 입시 위주이면 안 된다고, 예술 분야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 아직도 좀 답답한 면이 있긴 있어요, 확실히. 근데 콩쿠르나 대회나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자기 실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무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항상 그런 무대를 위해서 나가는 것이지 뭔가 결과, 내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만 너무 이렇게 목매달아서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어떤 길이든지 좌절이나 실패 경험이 없다면은 사실 또 한두 번의 그런 성공의 맛을 볼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길게 보고 내가 음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바이올린이든 어떤 악기든 내가 하는 이 악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있냐, 이런 그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하고 나간다면 제 생각에 그런 작은 한두 번의 실패나 이런 것들은 뭐 충분히 도움이 되는 시간으로 발돋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올린을 전공하고 있는 초등학교 6학년 김서연입니다. 제가 오늘 할 곡은 차이콥스키 사막장이고, 그 차이콥스키 그 사막장만의 매력이나 그런 게 잘 나타나 있는 곡이라서 재밌는 것 같아요. 현 악기 중에서 바이올린이 가장 높은 음을 잘 소화할 수 있는 악기인데, 그 높은 음이 귀에 딱 꽂혔을 때 그 황홀함이 매력인 것 같아요.
프레이딩. 너무 잘하네요. 너무 잘하네. 프레이딩은 엄청 짧게 가는 편이라 프레이딩을 길게 끊는 방법이나 이게 빠른 패스리가 많잖아요. 그거 할 때 빨라지면서 계속 팔에 힘이 들어가는데 팔에 힘을 빼고 안 빨라지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요. 너무 잘하네요. 지금 왼손 오른손 둘 다 너무 좋고. 한번 다시 처음부터 다시 가봐도 될까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포인트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할이 조금 할 텐션이 약하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만 잡아주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테크닉적인 부분들은 부족한 게 거의 없어서 조금 더 뭐가 어떻게 왜 그렇게 되는지 조금 더 이해하는 거 그다음에 좀 힘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에서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만 좀 정리만 하면은 금방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시 시작해 볼게요. 힘이 그래서 결국에 지금 나랑 여기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와요? 결국 오고자 하는 데가 여기까지 와야 돼. 지금 도착을 해야 돼. 깨지는 곳까지 와야 되잖아. 근데 지금 여기 너무 이렇게 라이트에 가볍게 그냥 끝나버리면은 지금까지 몇 마디 동안 몰고 힘이 여기까지 딱 도착하는 힘 그런 느낌이 좀 덜 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자, 땀밤밥 엠밤 어디서 딱 그 전에 간주가 땀밤밤 힘이 땀까지 와서 받아서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땀밤밤 숨 쉬는 것 다 좋고 기다리지 말고 거의 바로 그냥 그 힘을 그대로 받아서 자연스럽게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일단 뭐 저 자신도 아직 성장 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어느 분야든지 그 다음 세대한테 전해져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배운 것들, 제가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저는 이제 연주를 아직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또 이게 연주와 또 가르침 다음 세대들한테 좀 전달해준 이 역할이 언제부터 제가 시작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했는데 제가 다행히 이제 한국에 오면서부터 이제 그 딱 시기가 맞아 떨어지기도 했고 사실 그 전부터 뭐 레슨 많이 하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더 이렇게 제가 집중해서 제 학생들을 키우고 하는 것 그 시기가 딱 맞물린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호황 양성은 어쨌건 저한테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맞기도 하고 저 의미도 많이 찾기도 하고 저 스스로가 그리고 다음 세대한테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거 그런 것 부분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몰아서 다음 밤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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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깨지고 떠. 여기가 곱고 얘만 깨지는 게 아니라 빰빰빰빰빰 여기까지 오는 거니까 빰빰빰빰빰빰빰빰 빰 갑자기 너무 이렇게 인위적으로 뭔가 짜여진 각본처럼 하지 말고 일단 여기까지 가볼까요 한번? 여기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지금 여기 악보대로 하면 남바라 지금 디미넨도가 한 여기쯤부터 있고 지시가 이렇게 딱 있잖아요. 물론 요대로 하라는 건 아니야. 그렇지 않아도 돼. 근데 힘이 어디까지 오고 어디서 풀리고 이런 거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은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느려지고 작아지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고 지금 들어가거든? 근데 봐봐 여기도 공간이 원래는 없지. 원래대로라면
스무스하게 이렇게 딱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완전히 끊고 하고 준비해서 딱 들어가는데 그런 게 아니라 살짝 힘이 빠지 일단 디미니언더라는 거는 점점 힘이 빠지고 리타르가 살짝 그 전에 늘어지면서 잡아줬다가 이안빠라박빠빠 이렇게 들어가는 이해돼요? 그렇게 실제로 이렇게 선생님 말로 하는 것처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알았지? 지금 다 너무 뚝뚝 잘려 있는 게 좀 인위적이어서 오케이 한번 그래서 여기서 좀 한번 해볼까요? 라시란바라밤 고들림 야야람 리듬을 좀 연결하죠도 엔더 이렇게 투하를 들으면서 하지 맙시다. 거의 그 순간 바로 붙어서 정작 지금 여기서 이걸 했을 때 다 좋거든요. 활도 잘 튀고 음정도 잘 맞고 다 좋은데 이제 정작 힘이 딱 붙어야 되는 순간이 이렇게 딱 튀는 거에만 너무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정작 얘가 안 붙어 일단은 한번 붙어서 연습을 해보고 그래서 지금 여기 매번 갈 때마다 크레션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여기 튀기다가 할 때 조금만 위에서 붙여줄 수 있어요. 일단 처음 연습하면서 얘가 딱 소리가 내가 원하는 만큼 딱 맞물려서 나올 수 있게 중간이 여기가 아니라 이 마지막에 여기가 붙어야지 매번 다 똑같이 이렇게 매번 다 붙일 필요는 없지만 조금 이 지금 여기 그 다음에 처음 여기 정도는 포인트가 돼서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잖아. 그래서 마킹도 포르테까지라고 딱 돼 있으니까 피아노에서 포르테 이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절대적인 마킹이 딱 있으니까 그 정도 보여줘야 될 때 포인트들은 보여줄 수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힘 풀어도 되고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이미 듣는 사람들한테 교육이 돼 있거든 이 정도 커질 거라는 그래서 힘 풀어줘야 될 때 이제 다양하게 하면 되고 네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에서 힘을 지금처럼 좀 줘서 보여줬으면 좋겠어 알겠죠? 장점은 그냥 무대에서 약간 무대를 즐긴다거나 힘이 좋다는 말을 많이 듣긴 하는데 아직 학생이고 너무 부족해서 더 하면서 저만의 장점을 만들어보고 싶고 단점은 또 너무 많은데 프레이징이 짧거나 아니면은 빨라지거나 그럴 때 그런 거를 잘 흥분에 가라앉히지 잘 못하는 거 같아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거기만 한번 해주실래요? 여기만 올라가는 너무 곧지 끝날 때가 지금 여기서 올라갈 때 힘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액센트가 아니라 지금 띠라라라리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 음향이 이렇게 한 번씩 떨어져서 진행이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액센트를 주는 게 아니라 음향을 탄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럼 조금 더 뭐라고 하지? 세련되게 표현되지 않게 지금 띠 정박이 액센트처럼 되고 그 다음에 한번 걸고 가주세요 여기 터져주고 살짝 기다려서 라 마지막으로 터져주세요 다시 한번 팔이 계속 여기 중간에 있지 말고 팔은 똑같은 데가 아니라 위로 가주세요 더 위로 그다음에 뻥 좀 더 시원하게 다시 한번 그다음에 다리다리라래 빵 짧게 하고 딱 치고 빡 다리다리라래 빵 거기서 꽝 터지지
그래서 반주가 밤밤밤밤 이렇게 해서 힘이 쭉 내려오는. 한 번만 다시 올라가 볼게요. 여기서부터. 아니 너무 좁아. 아니 너무 좁아요. 그래서 라가 너무 약하고 라가 더 세고. 아니 아유 음정 음정 라리라리 땀 이것도 그냥 이렇게 딱 국어책처럼 하지 말고 뭔가 상상을 좀 해볼까? 좀 더 무게들이 지금 이렇게 무겁게 걷는 막 거인의 걸음걸이라든지 뭔가 하나 상상이 있었으면 좋겠어. 지금은 너무 그냥 이렇게 올바르게 딱 이렇게 되거든. 이런 거 말고 이런 식으로 좀 더 무게가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좀 더 들 수 있게. 다시 좀 더 무겁게 할까요? 이렇게 돼. 너무 거기 리타르가 지금 없잖아요 일단. 그치? 그냥 그냥 시침이 뚝 되다가 갑자기 훅 가는 것처럼 해서 준비가 되면은 오히려 좀 더 잘한 거 같아요. 준비하지 말자. 준비 안 하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너무 가볍지? 소리도 좋고 너무 좋은데 너무 가벼워. 어? 음의 소리 모양 자체가 조금 더 무거운 상태로 할 수 있나요? 다시 해 계속해요. 다시 가면서 이제 몰토 맨의 모습으로 들어가야 되거든. 똑같이 하지 말고 들어가면서 조금 더 팔도 같이 풀어줍시다. 하면서 풀어서 이라 팔도 팔라라라. 갑자기 두 배 느리고 이런 거 말고 자연스럽게 해야지. 한번 다시 이게 연결고리가 있잖아. 그 다음에 너가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개인 주로 가지 말고 연결 넘겨주세요. 고리 연결고리 쪽으로. 다시 한번. 아이고 왜 그래. 다시 제대로 해봐. 에라리 라라라라 팔이 이렇게 툭 튀고 있지 말고 조금 더 붙이면서 풀어주세요. 라라라라리라라라 빰빰빰빠라. 여기가 몰토 메노모스여가지고요 조금 템포가 이거보다 훨씬 더 유연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들어가서도 비슷한 템포가 아니라 몰토 메노모스거든. 그래서 몰토 메노모스는 훨씬 더 느린 거야. 몰토는 많이잖아, 그렇지? 그것도 템포가 많이 뒤로 쪽으로 와야 되고, 일단 템포가 더 느려야 된다 이런 느낌보다는 지금 파이브램표가 어떻게 돼요? 계속 여기서부터는 여기서부터 계속 반복되죠, 그렇지? 반복된다는 건 약간 갈까 말까 갈팡질팡하는 그런 느낌들이잖아, 그 표현이. 그러니까 조금 더 유연해야 된다고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너무 지금 박자대로 그대로 가가지고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지 지금 서윤이가 그건 전혀 모르겠거든. 너무 이렇게
AI 같이 그냥 8분 8분 계속 읊조리는 듯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 철학, 교육 철학 이런 건 좀 거창한 것 같아서 저는 그런 거는 없고요. 단지 이제 제가 좀 생각 항상 좀 중심을 지키고 싶은 부분은 학생들한테 항상 어떤 한 모델로서 제가 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고민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제 연주에 올 수도 있고 레슨을 하면서 제가 제 연주를 보여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대화를 하면서 제 인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학생들이 저를 보고 모델로서 보고 영향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제가 굉장히 여러 면에서 훌륭하게 있어야 하니까요. 유지를 해야 되고 실력도 그렇고 인성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항상 계속 발전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어쨌거나 학생들한테 보였으면 좋겠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좀 항상 중심을 좀 지키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한 번만 다시 들어가 주시겠어요? 두 번이 어떻게 다르게 하나? 포르테는 피아노. 응? 첫 번째 건 포르테로 하고 두 번째 건 피아노로. 크고 작고로 한다는 얘기지. 그런 느낌보다는 사실은 원래 뭐 마킹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두 번 반복되는데 느낌이 약간 두 번 반복되는 막 바로 반복이 되니까 좀 달라야겠죠? 첫 번째 크고 작게 이런 느낌보다는 첫 번째 나라다다다다 하면 좀 밝은 느낌? 이라고 생각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더 수줍은 느낌?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돌려서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 너무 크고 작고 일단 큰 게 안 어울려 거기에 처음 거에. 그 다음 두 번째는 약간 뭐 반복돼서 약간 수줍게 하니까 작은 게 어울릴 수도 있지만 표현 자체가 너무 지금 이렇게 자신 있는 모습이 아니잖아. 그쵸? 음악의 지금 표정이 그렇지 않나? 그쵸? 그 저는 웬 마디만 다시 주시겠어요? 다라라라 다시가 아니라 다라람바람 이렇게 되죠. 다람바람바라 중심 이 작은 동기의 중심이 솔샵에 있으니까 레샵은 너무 튀어나오지 않게 다시 한번 다라람바리지 그다음 두 번째 살짝 수줍게 그렇죠. 여기는 마킹이 따로 있어요. 포르테가 맞아요. 오케이. 좋아 좋아. 그래서 여기는 지금 따로 마킹 포르테가 있으니까 지금 좀 진하게 나오는 게 맞을 것 같아. 하면 세 번씩 반복될 때 지금 가고자 하는데 못 가고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이런 느낌이 계속 있죠. 반복되면서 그래서 그런 느낌들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 전에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여기고 다다담 굳이 끊자면 안 끊기지만 굳이 끊자면 따다드라란 따라단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고리들이 살짝 더 유연하게 하면 음악이 조금 더 유연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지난 거 다시 여기서부터 들어가 볼까요? 다시 잘 묻어 들어가자. 이라라라라라라 그렇죠? 하고 싶어 하고 다시 배우 왔다가 움직이고 싶어야지 이런 실제로 보면은 지금 코카즈 안단테까지 왔다가 템포가 여기서 많이 늘었다가 디미니언드에서
뽀뽀 아틀란드 되는 지점이 어디예요? 여기지. 그래서 느려지다가 힘이 풀리다가 우리 디미니엔도 랄랜탄도 이런 거 좀 힘이 풀린다고 표현해 봅시다. 풀리다가 람빠라람밤 전환이 되는 지점이니까 이제 너무 알려주지 말고 좀 너무 튀어나오지 마시자. 마지막 거 해보고 갈까요? 거기? 여기가 제일 가볍지? 텐션 여기가 제일 높아야 돼요. 오케이, 다음 똑같고 아까 처음 말했듯이 뭐 화려한 부분들에서 조금 더 화려해도 되고 끄듬 처리하는 것들이 더 힘있게 에너지가 더 보여야 되는 것들 그런 것만 신경 써주면 나머지는 뭐 테크닉이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콰르텟 연주를 좋아하는 편인데 김재영 선생님처럼 그냥 잘 소통하는 콰르텟 팀원들과 연주 아름다운 연주를 관객들에게 전해줘가지고 관객들이 이 연주는 또 보고 싶다, 또 듣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게 그런 아름다운 연주를 하는 콰르텟 팀원 중 단원이 되고 싶습니다. 뭐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식으로 많이 했어서 뭐 사실 막 이렇게 지금 그 친구들 어떤 연습을 어떤 느낌으로 하는지 저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가장 먼저 음악가가 커서도 성장하고 나서도 해야 될 거는 작곡가가 악보에 어떤 말을 어떻게 옮겨 썼고 어떤 생각이었는지 저희가 캐치해야 되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악보를 먼저 해석하는 능력을 가장 먼저 기르는 거. 내가 음악을 듣고 아 이 음악이 너무 좋다 해서 내가 나의 필로 막 나의 무엇인가로 막 하는 것보다 먼저 악보의 의도나 악보를 그래서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 그거를 가장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나만의 무엇인가 나의 개성 막 이런 것은 사실은 사람마다 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미 내가 내는 소리는 누구랑은 누구와도 다른 소리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막 너무 나만의 무엇인가를 막 추구한다기보다는 먼저 기본 악보를 해석하는 것과 그 악보를 내 머리에 옮기고 몸으로 옮기는 거 그런 과정들을 먼저 공부하는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제일 먼저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올린을 전공하고 있는 5학년 문민성입니다. 저는 이번에 레슨 받을 곡은 파가니니의 라 캄파넬라이고요. 오디션 때 연주했던 곡이었는데 김지영 선생님께 표현하는 법을 더 배우고 싶어서 이 곡을 선정했어요.
멜로디에 따라 스토리를 상상해서 연주하는데요. 이 곡은 어떤 소녀가 작은 종을 울리면 동물들이 소녀에게로 온다는 생각을 하면서 연주를 해요. 김정 선생님은 노브스콰르텟의 리더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악기와 함께 호흡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잘하네. 너무 잘하네. 지금은 너무 잘하는데 지금 딱 나이에 맞게 이렇게 아가아가하게 딱 애기같이 딱 잘하는 그런 정도인 것 같고 이제 거기서 조금 더 테크닉이나 이런 것을 조금 더 안정적이게 만들고 뭐 지금 여기서 마지막도 두 번째 할 때는 에너지컬에서 조금 더 활도 더 쓰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포함 이제 다른 데도 테크닉 지금 여기 안 돼도 조금 더 잘 채워가지고 이제 조금 더 성숙하게 소리 낼 수 있게 이제 해야겠지? 오케이. 이거는 뭐 사실 막 어떤 막 음악적인 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막 어마어마하게 지금 할 건 없을 것 같고 테크닉이나 소리 내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채우면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갈까요? 처음 뭐 너무 좋고 지금 이 전체적으로 나는 굉장히 막 이렇게 파워풀하게 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아서 나는 되게 좋은 것 같아. 너무 힘쫙 하는 것보다는 알레그레토 그라치오소여가지고 알레그레토 느낌의 우아한 느낌이 있으면서 종소리 같이 하는 게 좀 좋은데 그런 색깔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건 너무 좋고 힘이 지금 뭐 이런 데서 약간 이런 데들이 조금 힘이 들어가서 이렇게 뭐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뭐 좋은 소리 하기에는 좀 그렇고 조금 더 이렇게 엣지가 살아야 된다고 할까? 조금 더 소리가 날카롭게 살았으면 이렇게 샤프하게 다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소리들이 조금 더 소리의 모양들을 조금 잡아보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다시 한번 해볼까? 해보세요. 일단 듣는 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나를 듣는 거가 제일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들을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중요하고 또 남의 소리를 듣는 거 그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남과 내가 동시에 하고 있을 때 그 소리를 합해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후천적인 거잖아요. 바로 다 태어나자마자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그런 훈련들, 뭐 이렇게 훈련이라고 하면 조금 너무 딱딱한 것 같고, 그런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듣고, 그러니까 귀를 계속해서 열어가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자기 하는 공부를 할 때 녹음도 해보고 녹화도 해보고 이러면서 자꾸 객관적으로 내 소리를 좀 드러낼 수 있는 거, 들을 줄 아는 거, 그런 귀를 발전시키는 게 가장 좋은 그게 아닐까요? 이런 대로 바로 간 게 아니라 다른 살짝 타이밍을 만져서 조금 맛을 살려준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으면 좋겠고, 처음도 소리들이 소리의 모양이 조금 더 동글동글했으면 좋겠어. 지금은 그냥 되게 일반적이거든. 지금은 조금 더 살려내보세요. 동글동글하게 더 한번 탄력 있게. 여기도 따라댄땅 리듬 조금만 더 살리자. 그렇지. 이왕 작게 할 거면 조금 더 티 내자. 조금 더 맛있게 살려보자. 아파. 안 맞아요. 따란 빠사이야. 여기는 좀 더 그 타이밍이 좀 더 재치가 있어요. 지금 이거 다 정해진 대로 항상 그대로만 하지 말고 그때 조금씩 다를 수 있게 만드세요. 알았죠? 다시 한번 여기 일단 그러니까 따란바이얌. 이게 지금 얘랑 이거 갈 때랑 느낌이 조금 다르지 않나? 그치? 얘는 할 때는 여기 조금 난도 되는 게 있어야지. 그치? 느낌이 좀 다르게 해보세요. 처음 끊을 다이야 좀 더 확신해 있고, 얘는 좀 더 뒤로 3발자국 뒤로 이렇게 물 빼는 듯한 느낌으로 한번 더 연습해볼까요? 이런 사자기 양꼬리. 거기 한번 이 손에서 해서 할 수 있나? 그치. 하모닉스는 할 때 약간 음정을 조금 더 올려줘야 돼. 왜냐면 이렇게 잡고 하면은 어떻게 되나? 봐봐. 이렇게 잡으면 약간 낮게 들리거든. 낮아지지. 그래서 살짝 올려서 내주세요. 해볼까요? 올려. 소리가 계속 예쁘게 유지가 돼야지. 안 커도 되니까. 색깔 다른 것만 좀 낮지? 낮아요. 이게 지금 라디따나 계속 끝을 계속 팍 이렇게 놔버 팍 치거든? 근데 라디따나 이게 아니라 라디따나 조금 더 마무리 하듯이 했으면 좋겠어. 좀 더 예쁠 거다. 처음 좀 일단 좀 더 할까요? 바로 줄이지 말고 그 다음 갑시다. 빰빰빰빰빰빰.
또 한번 한번 제대로 해볼까? 다시 한번 한번 두 개 갈라보세요. 한번 그 다음에 다 연결 다시 연결해볼까요? 빨리 하지 마. 그냥 박자 따. 박자대로. 마찬가지. 나누지 말아볼까? 이제는 이왕이면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네가 하고 싶으면 그냥 이렇게 쭉 밀어버리든지 나중에 그건 선택하고 지금은 일단은 다 냈으면 좋겠어요. 알죠? 제가 연주할 때 신경 쓰는 부분은 프레이징 연결이 좀 더 자연스럽도록 노력하는 편입니다. 이런 데를 이걸 이 리듬 이 도약을 이용해서 맛을 좀 더 살려주면 돼. 알겠어? 이런 느낌으로 따람 빰빠 요 느낌을 조금 더 맛을 살려줄 수 있어. 바로 들어가 볼까? 점점 이제 이거 이렇게 트리를 매번 다 써 활 바꿔요 하면서 자랑하지 말고 들어가고 따를 짠 뭐 이런 대로 이런 느낌으로 좋지 않을까? 중간에 네가 살리고 싶은데 한 스팟 정도로 살짝 커졌다가 나오는 건 좋은데 지금 매번 박자를 다 보여주는 거는 조금 그렇지. 한번 들어가 봐. 아니야 여기서 짠 팔 연결 겉이 안 나야 돼. 소리, 아 음정이 왜 이러냐? 이거 아직도 이거 너무 많이 해요. 알았지? 한번 연습해 볼까? 트리 왼손이고 오른손이고 일단 분리가 돼야 되고 트리 하고 있으면서 작아져 봐. 그다음 그대로 뭘 주지 말고 그대로 올려가. 그대로 봐봐 선생님 봐봐. 하고 나서 그대로. 그 다음에 다시 살리잖아. 이게 아니라 그대로 작아지는 그대로 마찬가지 그대로 어떻게 주지 말고 그렇지. 이것도 하나의 테크닉이거든. 나중에 뭐 이렇게 따자 이런 거 해야 될 때 이렇게 바꾸는 게 하나인데 이런 거 해야 될 때 마찬가지 지금 이런 거니까 네가 이건 언젠가 습득을 해야 되는 문제라서 주고 나서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거 그 연습 좀 해봐. 알았지? 그냥 다시 한번 힘을 새로 느끼지 않으면 돼. 그대로 스피드도 그대로 그렇지? 예를 들면 그런 느낌으로 계속 유지해주면 돼. 알겠지? 그 다음에 들려야 돼. 붙이는 거랑 오는 반음 차이를 조금 더 구별을 잘해야지. 해볼까? 아, 그 다음 트릴이 아까 처음 할 때는 그래서 벌어져. 붙여야지. 붙여야 돼. 아니고. 안 맞지? 다 안 맞아요. 다시. 여기도 안 맞아? 따란. 안 맞아? 다시 안 맞아. 다시
예? 안 맞아 파사. 다 붙여 세 개 다 붙여. 파 높아지지. 두기 반음이지? 반음이지? 더 붙여야지. 겹쳐야 돼 손을. 겹쳐야 돼서 더 올려 파샤. 어 선생님 봐봐 이렇게 겹쳐야 된다고 손을. 이렇게 옆을 붙으면 아무리 해도 안 붙어 그치? 이런 데 음정은 그렇게 빠지지 않게 다 하나하나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알았지? 그게 반응 오는 구별이 안 돼서 음정이 불안하게 들리는 거니까 따라따라따란 하고 나서 여기까지 하고 나서 비우고 비우고 올라가면 좋겠다. 해볼까요? 자 바로 덤비지 말고 르르르르르르 거기 좀 여기가 세음 땀밤밤밤밤밤 이거 잘해야지 라라 이게 아니라 따야란 따야란 거기도 힘 빼고 빵 해봐 처음 거부터 다시 해볼게요 어 여기서부터 할게요 여기가 거기가 굉장히 확실하게 화려하게 나와야 되는데 알겠죠? 한번 그저 좀 더 확실하게 여기 힘 작게 시작해서요 힘 빼서 다시 한번 빵 나라라라라 여기 땅 다시 한번 하자. 여기 좀 따다다다다다다다. 느려지면 안 되고 지금 여기 한번 하자. 한번 해볼까? 팔 더 제대로 따이다. 따라. 다시 한번 어, 이렇게 하나? 따랑 음정 조심 이거 뭐 하는지 모르겠어 여기를 다시 해봐 제대로 다시 제대로 해봐 안 맞아 음정 제대로 이러지 말고 위로 가볼까 할까? 여기서 해볼 수 있어요? 다? 가볍게 가볍게 해보세요 땀! 어 그래서 마지막에 이게 좀 조금 더 날카롭게 끝날 수 있게 소리 모양이 다시 한번 마지막 다시 한번 해보세요 얌! 그렇지 멋있게 끝내야지 확 위로 들어야지 이거. 얌! 나야지 얌! 얌! 그렇게 끝날 수 있게 지금 손이 손이 정확하게 다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 알지? 삼돌 이런 것도 그렇고 위에서 이런 것도 지금 두 번째 여기도 그렇고
거기서 두 번째 할 때도 근데 여기는 에너지가 조금 더 써 있을 때는 조금 따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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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주고 남바라더라도 빨라지고 따를 찍고 나서 위로 가서 가볍게 이렇게 되게 그래서 위로 가고 라이트하게 가고 마지막 음이 얍 요게 통튀어올라 이렇게 할게 알겠어? 이해는 다 가요? 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 조금 더 이제는 많이 했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다 아니까 조금 더 내실을 채워서 네 걸로 다 습득을 해야 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지금 이렇게 겉모양은 번지르르하게 다 잘 칠해져 있거든 근데 이제 진짜 그 안에서 정말 다 네가 짚을 수 있느냐 이러면 100% 그렇다고는 못하겠어 그치 그런 것들 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애기가 아니잖아 그치 애기 소리 아까 그 라따따따따따따 이런 소리 안 나게 라따따따 발음들이 훨씬 더 세련되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면 안 돼. 알았지? 그 심지어 계속 똑같이 나올 때 그렇고. 틀을 조금만 욕심내자. 이제 잘하니까 그 부분은 빠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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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이 났으면 좋겠는데 장식 같은 거지. 근데 따라람 따라람 빠라람 그러니까 좀 약간 성의 없이 들리는 게 좀 있는 것 같아. 빠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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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이런 느낌 좀 있으면 좋겠고. 오케이? 고생했어요. 파가니처럼 화려한 기교를 가진 연주자이자 사랑 관객들에게 사랑받는 연주자가 되고 싶어요. 제가 생각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너무 훌륭한 학생들을 만나서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 초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어린 친구들 레슨을 잘 안 해요. 제가 좀 조심스럽기도 한 부분도 있고 좀 그래서 한동안 어린 친구들을 안 봤는데 오늘 그 초등학생들을 보게 돼서 저한테도 좀 약간 좀 색다른 분위기였고 그래서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너무 훌륭한 학생들이어서 저도 굉장히 재밌게 기분 좋게 했습니다. 포인트 되는 부분을 더 화려하게 소리 낼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을 배워서 좋았어요. 김지영 선생님께 깊이 있는 표현 방법을 배워서 좋았고 김지영 선생님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저는 사실 어렸을 때 꿈꾸던 그런 거를 너무 많이 이뤘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라면 조금 너무 건방진 것 같은데 실제로 저는 제가 꿈꾸던 무대들 전 세계적으로 막 너무 그런 꿈의 무대들을 다 서봤고 지금도 쓰고 있고 그래서 저의 커리어에 막 더 한 욕심 이런 거는 사실은 많이 내려놨어요 이제는 근데 이제 이런 무대들을 계속 하고 싶은 거 계속 유지하고 싶은 뭐 그 정도의 그건 있지만 그래서 지금 저는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고 그래서 많이 이룬 사람인데 이제는 그 역할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역할이 이제 조금 바뀌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스스로가 그래서 막 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고 예술을 하는 사람이고 예술인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후대에 이제 제가 했던 거 경험했던 거 배웠던 것들을 또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인지 또 다음 세대가 더 잘해야 되잖아요 저희 세대보다 그래서 제가 잘 되기 위해서 다음 세대랑 같이 막 이용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온전하게 다음 세대들한테 더 이거를 줄 수 있는 거 어떻게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그러려면 제가 그릇이 되게 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다음 세대들이 더 좋은 걸 저보다 더 좋은 걸 할 수 있는 가질 수 있게 더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거를 열어줄 수 있는 그렇게 큰 사람이 되는 거 그런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저의 전부죠. 제가 지금 요새는 이렇게 제 인생과 바이올린을 많이 구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20대까지는 정말 치열하게 제가 얘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올 수 있었다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아무리 이제 지금 이걸 음악과 저를 개인의 삶을 조금 분리하려고 하고는 있지만 이게 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있는 거고 또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커넥트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사실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매번 생각을 하고 매번 다른 답이 나오긴 하는데 결국에는 친구이자니 조금 부족하고 분신이자니 조금 부족하고 결국에는 그냥 얘가 나구나 지금은. 그래서 바이올린은 결국에는 저 자신 김재영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네. 네, 저에게 바이올린은 김재영이다.